한화건설이 지난 24일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아산국가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화건설 장민수 기자입니다. 한화건설의 집단에너지 사업 MOU 체결식에는 진영대 플랜트 사업 본부장, 서부발전 기술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내 축구경기장 4개 규모의 부지에 75MW급 터빈과 시간당 150톤급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 2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공사 금액은 약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화건설은 집단 에너지 사업의 선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건설 장민수입니다.